자, 오늘은 그 지정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친화리입니다. 지정차로제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지정차로제라는 건 이제, 뭐, 차량의 종류나 아니면은 그 종별이라고 해야 되죠. 차량의 종에 따라서 지정된,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교통법규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전차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화물차와 건설 특수기계 등등 뭐 농기계 등등 뭐 그런 것들은 하위 차선을 주행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 놓은 건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과연 몇 차선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지 모두 다 알겠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무조건 하위 차선이에요. 무조건 하위 차선을 주행해야 되고, 3차선일 때 기존의 법 같은 경우는 3차선만을 주행을 해야지 합법이고,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당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3월에 바뀌기로 되어 있었는데 6월로 미뤄졌나 봐요. 그래서 6월부터는 3차선의 경우 가장 최상위 차선을 제외하고 2차선, 3차선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4차선일 경우는 상위 2차선을 제외하고 하위 2차선을 주행하는 것으로 바뀌고요. 2차선일 경우는 1차선을 제외한 2차선만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요. 사실 법으로 지정차로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제 생각으로는 전형적인 바보 행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1차선을 주행하고 있잖아요. 1차선을 주행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화물차 뒤에서 졸졸졸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추월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추월을 할 경우에는 추월을 한다고 해서 뭐 잡힐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추월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된다고 하면 단속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 호소할 수도 있고 경찰관에 따라서 유들이 있게 추월이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자라고 생각하고서 처리해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상위 차선을 진입해야 됩니다. 상위 차선을 진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차선을 진입하기 위해서 미리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하게 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 끝까지 와서 이쪽에서 맨 끝까지 와가지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비집고서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쁜 사례로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차선 정도의 도로에서 1, 2차선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가속을 하면서 상위 차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달리고 있던 택시 한 대가 상위 차선으로 변경한 저를 들이미는 거예요. 나를 못 보고 차선을 변경하는 건가 싶어서 4차선에서 단계별로 3차선으로 올라가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올라간 상태인데 택시 한 대가 저를 1차선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락션을 막 울렸죠. 크락션을 막 울렸는데 얘가 더 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1차선으로 변경을 했어요.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밀리니까, 택시가 이렇게 밀리니까 제가 1차선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저를 또 들이미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크락션을 정말 미친 듯이 눌렀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지금 제가 정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섰어요. 물론 신호는 안 받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봐라 솔직히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 뭐 왜 이렇게 미는 거냐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오토바이가 하위 차선을 다녀야지 상위 차선을 다녀서 자기가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공격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받아들이게 공격을 받은 거죠. 오토바이가 제 끝차선으로 다녀야지 왜 상위 차선으로 다니냐. 그래서 자기가 경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차를 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손님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은 당신은 좌회전을 어디서 하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옛날 법이니까 당연히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면 넌 좌회전을 어디서 하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경찰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옆에다가 손님을 태우고 그렇게 난폭운전 하지 말라고, 남의 목숨 태우고선 운전을 안전운전 하지 못하고 난리치다가 죽는 건 상관없지만 돈 받고 태우는 손님을 옆에다 태워놓고 그런 난폭운전 하지 말아라 라고 저는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보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이륜차도 4륜차도 성능이 많이 높아진 만큼 이륜차도 무지막지한 성능을 내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보다 빠른 오토바이들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4륜차에 비해서 굉장히 좀 어떤 방송에서 그러는데 도로 위에 서자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오토바이의 권리를 잘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나쁜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운전 저 따위로 하고 말이야. 잠깐 옛날 생각이 나서 열변을 토했는데 어쨌건 지정차로가 이륜차들의 권리를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나. 앞으로 더 많은 권리를 찾아야 되겠지만요. 자, 그래서 6월달부터 지정차로가 변경되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라이더분들일 것이고요. 가장 하위 차선은 아무래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택시나 버스 뭐 이런 것들이 정차하기 위해서 가장 하위 차선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골목이나 교차로로부터 합류하거나 아니면 빠져나가는 차들로 인해서 가장 하위 차선은 조금 위험한 편이에요.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한 차선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4륜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륜차를 너무 뭐 바깥으로 공격적으로 민다든지 하는 경우는 상황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제2자유로의 일부 구간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거든요. 일산대교부터 포천방향, 파주방향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근데 자유로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제2자유로라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왔다 해서 실제로 신고당한 사례도 제 지인 중에 있었고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개선됐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데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좀 더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이 따뜻한데 여기는 아직도 얼어있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수다거리를 찾아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줘. 여기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 좀 눌러줘요. 지금 안 눌렀지 또.